자, 이렇게 멋진 배우들 만나러 온 특별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전설의 배우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겠어요. 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잘 지내셨을까? 아, 다 구면이어서. 네, 우리 박필립 배우 이호광 배우입니다. 뮤지컬 배우 이호광입니다. If I die, 약점을 찾아 죽여야 사는 게임. 뮤지컬 배우 박필립입니다. 멱할 순 없어요. 반드시 끝장을 내. 뭐 서서 자기 인사를 좀 해볼까요? 아, 예, 일단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행이 앉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방송 인생에서 이 두 선생님들을 만나 뵙겠어요. 아니, 정말 해외에도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귀국을 하신 거예요? 뭐 지방에서 올라온 것도 귀국이라고 하나요? 아, 예, 그렇게 표현하셔도 예. 바닷가 그럼, 보고 예. 서해안 보고 귀국한 지 한 4시간 정도. 우리 조군, 그 다음에 박양, 그 다음에 송군과는 저희는 다 작품을 한 번씩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남 같지 않고 이제 패밀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풋풋했던 그 모습에서만 기억에 있는데 이제 어느덧 나와서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배우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재미없게 이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필리비한테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조금 없었습니다. 요즘 정말 애들 잘 이렇게 편하게 다 얘기하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직접 뵈니까 네. 어때요? 네. 아, 일단 모래시계를 예전에 했었잖아요, 또. 초연, 아, 초연, 예, 초연을 초연보다 또, 더 전에 네네, 있어가지고 완전 그냥 암모나이트 같은 존재였어요. 아, 표현 너무 좋다. 그때 처음 했을 때 95년도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아역으로 아동극으로 처음 손목시계라는 작품. 잠깐만요. 손목시계요? 아, 저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생 때. 그게 교과서에 실렸나요? 어, 그럼요. 나 지금 털고 있니? 뭐 이렇게 지금은 삥이라 하죠? 네, 그렇죠. 뭐 그래서 나 지금 털고 있니부터 해서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꼰대 같다라고 생각. 아, 근데 저희 너무 좋습니다. 네. 성분? 예. 눈물 흘렸던 장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마지막 법정 씬에서 예, 그 친구에게 그때도 그 사형을 이렇게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무대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못해서 예. 실제 줄로 하다가 사고도 날 뻔했던 적도 있었고. 그럼 매번 배우를 교체를 하셨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혹시 네.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더블 캐스팅이 아니라 24캐스팅까지. 근데 몸에 묶었던 줄은 어떤 줄이었을까요? 호신줄이라고 하죠. 아, 이만한, 네. 네네. 아니, 그때 우리 요광 선배님께서 하셨던 대사, 명대사 들려주시죠. 아, 궁금해요. 태수 형장의 그 대사요? 마지막. 네. 나 지금 떨고 있는 담배 하나만 있으면 줘봐. 어떠셨어요? 순간 몰입하신 거가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동극인데 담배 손목시계 말고 이제 담배도. 모래시계 이제 초연 전에 있었죠. 손목시계 말고. 아까 제가 그 명대사 같은 걸 했었잖아요. 네, 네. 저는 또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배분들은 지금 이 작품을 하면서 떠오르는 이런 대사들이 있을런지. 혜나 씨 가능하실까요? 짧은 대사긴 한데. 네. 이 카지노 내 친구들보다 중요하지 않아. 여기까지. 네. 지금 카지노 씬에 XX를 하는 씬이 들어가 있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떤 넘버가 있는지 잠깐 한 소절 좀 들어볼까요? 아, 요즘에는 좀 약간 발라드풍이 굉장히 많아요. 뮤지컬 넘버들이 많아서 그냥 뭐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인내로 대하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쓰인채. 죄송합니다. 송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 저요? 아, 그럼 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오. 선배님 앞이니까요. 내가 믿었던 것들은 어디에 있나. 내가 알고 있는 박양. 아, 선배님이 너무 떨다 보니까 저희 이번에 새로운 모래시계에서 조금 발랄한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또 만난 것도 기념이니까 한잔해! 한잔할까? 짠! 짠! 주머니는 텅 비고 라면과 소주가 오늘 하루에 하! 전부여도 찌기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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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아, 완전 환기된 것 같아요. 답과 넘버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영광이에요. 그 당시 6번 넘버였던 거 같아요. 네. 뭐 친구의 이런 우정에 대한 벗우. 기억나면 다 같이 해줘. 아, 이게 옛날엔 불어로. 아, 오, 와. 아, 와. 무슨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선배? 그때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맞아가면서 할 때. 아, 아. 그 정도로 뭐 빠져들어. 그러면 좋겠다. 네,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언젠가는 다섯 분이 함께 무대에 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그 무대에 오른다면은 각각 어떤 배역이 우리 선생님들께 맞을지. 네, 선배님 이제 태수랑 우석을 해보셨으니까 네. 이번에 저는 혜린을 한번 하는 게 네, 머리도 많이 길으셨고 아, 네. 네. 아, 어. 지금 혜린 헤어스타일은 거의 그러네요. 오. 아, 네네. 아, 머릿결이 상당히 좋으시고 네네. 아버지, 친구들보다 이 카지노가 더 중요해요. 흑화된, 아, 그치? 아, 흑화된. 아, 흑화된. 흑혜린, 흑혜린.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아니, 우리는 정답을 다 알아요. 우린 항상 되물어봐요. 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군. 네. 어떻게 하면 롱런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야겠죠. 정답.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돼요. 예예.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목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예. 예. 자, 오늘 마지막 인사말로 이제 후배 배우분들을 위해서 조언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러 오시면요,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아마 그 시간의 모래가 쏟아지실 거예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자신만의 모래시계 들고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뮤지컬 정말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접할 기회는 여기저기 많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직접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ltra Reality U Max.